그럼 갔다 와도 돼? 안 돼. 좋아 빨리. 좋아 빨리. 까미켄으로 변신할 거야. 까미켄 키모지. 놀고 있네. 갔다 와, 갔다 와. 진짜? 가, 가. 예. 가. 그럼 허락을 지금 받았으니까 바로 가야 됩니다. 이때 바로 같이 가시죠. 레고 레고 띠. 안녕. 잘 가. 야생. 까망입니다. 네, 서해안 바닷가에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예전에 별에서 온 그대에서 천송이가 많이 먹었던, 좋아했던 그 녀석을 한번 잡으러 왔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개불인데요. 저 오늘 혼자 온 게 아니고 빵이에요. 안녕하십니까. 피해트팀의 보고입니다. 오늘 제가 해볼 거는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개불을 잡아볼 건데 오늘 문제가 생겼어요. 개불 구멍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바람대는 하나도 안 보여요. 이거 어떻게 해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씨, 큰일 났다, 진짜. 지금 얼다는 거 보이죠? 지금 5시간 했거든. 그러니까. 나만 벌어, 나만. 일단은 뭐든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같이 가시죠. 형님! 비싼 구멍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렇게 화산처럼 올라온 구멍 있죠? 아니야, 그거 꽂히 주시면 안 돼. 개불 터져. 아니야. 개불은 U자 형태로 생겼어요, 구멍이. 근데 원래는 개불을 제가 저번에 잡았을 때는 옆에 물이 들어오니까 뚝을 쌓았거든요? 여기는 물이 안 들어와요. 자, 이것도 호미가 직접 용접하신 거죠? 네, 용접 직접 했습니다. 완전 호미인데? 아니요, 여기 파져요. 파이죠? 오, 구멍 있다, 구멍 있다. 그걸 계속 파는 거예요? 구멍을. 근데 장갑은 네. 왜 가져오셨어요? 그러니까. 장갑. 형님, 그럼 여기. 이거 말고. 아, 저긴 없는 거예요. 저 놈 봤을 때 한두 삽 만에 나와야 되는데. 에? 진짜요? 어. 아까 그러셨어. 두 삽이면 다 개불 열 마리 잡는다고. 나 저번에 많이 팠는데. 한두 삽 만에 나오는 거 파야 돼요. 이렇게 하면 진짜 한도 끝도 없어요. 갑자기 한 5년은 갑자기 앞으로 가신 것 같은데. 일단 개불 구멍 한번 찾아볼게요. 개 루랄 구멍이다. 한두 삽 만에 나와야 돼요. 한두 삽 만에 나온다고요? 이럴 때 딱 보여야 돼. 지금 봐봐. 얘 사선으로 들어가나? 여기 물 나오지, 여기. 예, 예.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저기 물 나오는 곳에. 깜짝 놀랐네요. 여기. 있어. 물 나와. 한번 해볼까, 요거? 예, 좋아. 요거 두 삽이면 된다 그랬는데. 야, 먼저 보여주려고. 아, 보여주려고요? 어. 아, 일단 저기 보인다. 야, 봤어. 보이죠, 보이죠. 개불이 있었다고요? 어, 핑크색 엉덩이. 와, 이거 진짜 개불 사드세요, 진짜. 노동이다, 노동. 형님, 이제 저랑 동갑이라 못하겠어요. 왜? 얼굴 너무 싸그셨는데요? 아, 진짜. 오, 야, 야, 와, 미쳤어. 와, 진짜 나왔어. 개불을 보다니. 와, 진짜네. 이게 한삽이야, 이게 한삽. 포크레인 한삽. 아, 한삽. 포크레인 한삽. 여기 한삽, 그래서 두삽. 와, 진짜. 여러분, 진짜 잡았습니다. 이게. 야, 뭐 나와. 형, 그만해. 뭐 나오자. 오늘 몇 마리까지 가능할까요? 오늘 이 정도면은 한 두삽만 했으니까 한 50마리 정도. 자, 여러분, 제가 솔직히 까망님 안 믿었는데. 개불신이 맞습니다. 개불알신. 알았어. 개불 맞지? 야, 확실해. 이럴 때는 불러야 돼. 개불신! 개불신이다. 맞아. 아, 안 되겠네, 한참 형한테. 개령신. 둘이 쉽새끼 아니야, 쉽새끼? 양들아서 우리 서로 쉽새끼입니다. 이런 쉽새끼. 자, 한 번. 자. 오, 한 번. 야, 바로 물렀어. 오. 예, 바로 보여. 뭐야? 터졌는데? 저거. 조개예요? 어, 대마 조개. 어, 대마 조개 내 건데. 근데 이거 이렇게 힘들게 안 해도 되는데 오늘 구멍이 많이 안 보이니까. 잠깐. 괜찮으세요? 어, 괜찮아. 우리 또 형님이 나이도 어리시고, 그죠? 그럼. 형님 저보다 뛰는 거면 형님 지금 숨을 딱 이제 미성이. 뭐야? 우와! 와! 어, 잠깐만, 끊어질 것 같아. 천천히, 천천히. 큰 거야. 보셨어요, 형님? 중간 사이즈. 아, 요 중간이에요? 너무 많아! 와! 저 형은 저거 대마 쪽에 잡으려고 지금 저리를 하고 다닌 건데. 왜? 너무 못 찾지. 쑥 들어가요? 어, 됐어. 어, 걸렸어요? 어, 걸렸어. 와, 나온다. 자, 깨졌어요. 온 거는 바로. 오! 못 참아. 아, 뭐야? 가짜야. 여기 있지, 여기. 어, 진짜? 깨졌어.
아, 깨졌네. 아, 괜찮네.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살아있네. 아, 살아있네. 아니, 이거 설마. 야, 잠깐만. 아, 왜? 찾았다. 원래 깨져. 야, 찾았다. 원래, 어, 미국에서 목욕탕 갔다 미국 사람들이 엄청 웃었잖아. 왜 이렇게 하나? 자, 형님, 이제 제가 해보겠습니다. 개물고만 발견하면 제가 봐볼게요. 근데, 진짜 포기할 만도 한데, 형님 포기 안 하시고 계속 하는데 진짜 잡으시네요. 네, 저 유튜브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해요. 야생까만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형님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요새.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데. 야생. 이게 근데 무슨 포고. 의미예요? 아, 이거 그거. 만환경. 아. 만환경으로 우리가. 아, 보면. 왜요?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오해 소지가 있는 손짓일 수 있어가지고. 아, 아니, 원래 만환경 이렇게 하잖아요. 아, 조심해, 조심해. 네, 제가 지금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 아, 요거를 너무 복잡한 것 같아가지고, 이거 한 손으로 그냥. 아. 만환경. 야생. 요구. 형님, 저희 개불구멍 있대요. 오케이. 가자고.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계속 물 나오죠? 오. 굉장히 좋은 징조고. 네. 빨리 하겠습니다. 오. 물 좀 잡히세요? 아예. 운동하세요. 네. 그래. 고생하셨습니다. 아니야, 할 수 있어. 어, 아직 아니에요? 어. 끝난 게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이제부터지. 와, 역시. 안 돼, 물 들어온다, 안 돼. 안 돼! 아! 안 돼! 안 돼!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할게요. 자, 여기 보이죠, 여기? 어, 이제. 할 수 있어! 깊이 넣어, 깊이. 근데 물 들어. 죽었다. 물 들어간다, 죽었다. 물 들어간다. 물 들어간다. 야, 여기 두고 싸우니까. 어, 미안해, 형. 개물, 개물! 개물! 형, 대마 중에 혼자 왔으면 못했을 것 같지? 너가 한 마리 잡은 이유가. 야, 이거 내가 해볼게. 대물, 대물. 간다. 어, 구멍 나온다. 구멍 쫓아가. 계속 커라! 빨라야 되는구나. 물이 차니까. 응. 답답하네. 어쩌면 보고형이 머리가 좋거든요. 이게 전략일 수도 있어. 물 빨리 나오잖아. 아, 머리 써 힘들어? 야, 빨리 해. 급하라! 어, 저기다, 저기죠? 어, 저기다, 저기다. 영대급에 미터급, 미터급. 미터, 미터는 못 참지? 아니, 왜 이렇게 효율하게 파는 거 아니야? 아니, 똑같은 데가 계속 파는 척만 하고 있어. 아니, 이거 진짜 쉽지 않구나. 저기도 저기, 있어. 저기, 저거. 어, 어. 그게 큰 거야. 어. 야, 선수겠지, 선수겠지. 야, 바꿔줘. 빨리 파, 빨리 파. 힘들지? 말이 없어지지. 아, 씨. 말이 없었죠. 야, 얼굴로 파지 마. 야, 씨. 말을 못해. 구멍 따라, 그렇지. 잘 따라간다. 칭찬을 런더팡을 춤추게 한다. 포기하는 순간 지는 거야, 개불한테. 개 힘들지? 야, 내가 못하는 게 아니었어. 따라가, 따라가. 아, 씨.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야, 이거 한 마리 잡고 끝나겠는데? 여러분, 유튜브 하지 마세요. 한 번 더 가면 돼, 한 번 더 가면 돼. 어, 더, 더, 더. 야, 다 왔다, 다 왔다. 진짜 커. 야, 꼬다리 보일라 그래, 꼬다리. 조용히 좀 해야지. 야, 유튜브 하는데 조용히 어떻게 하냐? 야, 오디오 채워야지. 오디오 채워야지. 나도 조용히 하고 싶다고. 계속 말해, 계속. 저 귀. 귓볼같이 생긴 거 보이려고 그래. 귓볼처럼 생긴 거. 와, 진짜. 선수 교체. 선수 교체. 도와줘요, 개불씨. 진짜 개빡세지. 진짜 대박이야. 와. 야, 야, 야. 파멜보는 겁나 달라. 야, 봐봐. 여긴 포크레인 있는 거 우리는. 뭐야, 어찌 이렇게 우린, 파는 거야. 우린 모종삽이야. 아이, 구멍 다시. 어어어어. 어, 뭐야. 아, 터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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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졌어. 터졌어. 와, 네. 괜찮아, 이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우리 현우 죄송해요. 괜찮아. 그래도 저희가 크게 만들어 드릴게요. 예스. 어, 너 포토샵 잘하냐? 예. 자, 보시면은 저희 개불이 터졌잖아요. 붉은색이 나오죠? 자, 저게 이제 헤모글로빈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거를. 네, 맞아요. 근데 괜찮으세요, 근데? 네. 자, 여기 구멍이 하나 더 있거든요? 아니, 여기 아니, 안 아니. 나와요? 아니, 아니. 이제 그만. 아, 옆에 이제 위에로 확장 공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형이 또 인테리어 전공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약간 베란다 넓히는 듯이? 그렇지. 지금 풀었어요, 지금. 아. 용접해 놓은 게. 어! 많으셨습니다. 이건 이제 물이 들어올 때가 돼가지고. 아, 형님. 대마 쪽에는 이제 대마 쪽에 가죠. 대마 쪽에 지금 할 수 있죠. 네, 오케이. 대마 쪽에 맞아 마무리를 좀 잡아볼게요. 보고에 대마 쪽에 잡아야 되는데. 잡고 싶어 하니까 한번 대충. 대충. 아, 아니 제대로 제대로 실로 가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파이팅. 컨텐츠. 파이팅. 파이팅.
자, 셋이서 횡대로 서가지고. 형님 대충 하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 유튜브 하지 마세요.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 보세요 지금 저희 평균 나이 지금 35쯤 되죠? 내가 스물. 아 맞다 맞다. 아 200기가 씨. 10매기 오 들어간다. 들어가요? 우와. 야 들어간다 들어간다. 파서 잡을까? 네. 파서 나와요? 아 박아놓고 이거를. 하나 가려보지. 뭔데? 조개? 그래. 나도 그렇게 조개 챙겼어. 어, 뭐야? 자, 뭐야? 뭐야? 머리가 자, 이만해! 머리가 자, 이만해! 오, 있다, 있다. 여기, 여기. 오, 진짜 있네. 아니, 들어가잖아요! 와, 누가 잡아봐. 야, 잡아. 형이 잡아 꺼내. 잡아 꺼내. 부러지면 안 돼. 제발. 예! 까망 형님, 감사합니다! 와, 드디어 잡았다. 드디어 잡았다. 드디어 잡았다, 진짜로. 한 마리만 더? 한 마리만 더. 오케이, 콜. 뭐야? 아니요. 야, 개새끼야! 너 나한테, 나한테 하는 소리. 야, 개새끼야! 야, 나한테 하는 거야. 야, 개불한테, 개불한테. 아, 진짜? 야, 나한테 하는 거 아니, 아니, 아니. 형님은 개불신이고, 내 아내는 개령신이고. 야, 개불신아! 정말이가 필요하대요. 아, 아니, 아니, 아니. 야, 자존심, 자존심. 또 주신다고 하면은 또, 감사합니다. 아니야 감사합니다. 아 이게 하나지 셋네 네 마리 됐고 대마 쪽에 하나 둘셋오 두 마리 얻었죠 더 못 알아봐서 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지금 천사가 나타났어.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감사하다. 와. 이렇게 해서 개불을 가지고 왔는데요. 개불은 해산물치고는 굉장히 단맛을 낸다고 유명하고 개불을 손질해서 썰어놓으면 마치 그 곱창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요리는 순대 개불 곱창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비법 양념 고추장, 된장, 고춧가루, 깨소금, 마늘가루, 간장, 꿀까지 샥샥 섞어 섞어 끝! 으 징그러워 어우 되게 미끈미끈해요. 여기는 항문입니다. 항문. 그리고 반대쪽은 으아 징그라. 이빨 보이세요? 징글징글. 이렇게 강모가 있습니다. 강모. 우와. 한쪽을 잡고 잘라주고요. 다른 쪽도 잡고 이렇게 썰어줍니다. 으아 내장을 쭉 빼주고요. 으에 크켜. 이런 식으로 길게 꼭 스타킹 같냐? 그럼 이렇게 널찍하게 해가지고 손질을 해주겠습니다. 어우 징그러. 자 이렇게 손질이 다 됐고요. 먹기 좋게 싹싹 썰어줄게요. 이 개불은 삶게 되면 굉장히 탱탱해지고 살이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조금 넓게 자르는 게 좋습니다. 양배추 썰어주고 넣어주고 양파 넣어주고 대파도 넣어주고 순대 다 터뜨리고 야! 야! 켜주고 어떡해 씨 깜짝이야. 순대 개불 이거 이거 볶아 볶아. 개불이 어느 정도 익은 것 같은데 잘라줄게요. 비주얼이 딱 곱창인데 이쯤에서 야채 투하 어따고 오이씨 아까 만들었던 특제 양념 넣어줄게요. 당면도 넣어줄게요. 한번 자 한번 가족들과 함께 먹어볼게요. 개불볶음 처음 아니야? 어 처음이지. 한번 먹어볼게요. 이 개불이 찌기네요. 근데 개불에는 헤모글로빈이 있어서 약간 쇠맛 같은 거 나요. 약간 쇠맛이 느껴집니다. 확실히 그런 것 같아. 그치? 표정이 안 좋은데? 별로. 근데 이거 진짜 생각보다 너무 별로인데 어떻게 먹지? 당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하나밖에 안 되지? 당면은 괜찮네. 당면 맛있지? 개불만 빼고 내 면치기 보여줄게. 뭐야 그게? 뭐야 면은 안 올라가도 젓가락만 올라가. 아무튼 이 개불을 이렇게 먹는 건 별로인 것 같아요. 별로야. 와이프가 개불 이거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먹는 거 보니까 비추.